끼어들기 차량의 위험성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끼어들기 차량의 위험성. 내가 쭉 가는데 여기서 쑥 들어오는 차,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즉 우합리에서 들어오는 차, 이런 차들은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되는데요. 근데 양보를 잘안 해요. 네, 그러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우회합류 되고 있죠? 나는 신호에 따라 정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요. 요차 보세요. 요차. 이랜! 어이씨, 사고 날 뻔했네. 아이고, 욕이 나올 만한데 욕도 안 하시네. 자, 여기서 처음에 쭉 가다가 저 차가 우회전 들어왔어요. 저 우회전이 아니라 우합류 들어왔어요. 그럼 저기 어떻게 될까요? 예. 아, 우회전이군요. 우회전. 우회전 들어왔네요. 여기서요. 빨간불에 비보호회전이죠. 비보호회전 들어왔으면 직진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멈췄으면은 요차 지나갔으면 블박차도 지나간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아, 내가 안전거리 지켰더니 요 차가 나 먼저 갈수 있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그 섰다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깻잎 몇장 차이로 겨우 피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요, 유튜브 소리로만 듣고 있었어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근데 욕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놀라고 욕도 안 나왔어요. 그러시면서, 저 차가, 저차 미리 보셨대요. 저기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보시고요. 저 차가,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일 것 같아.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역시 들어오더래요. 아, 미리 대비를 하셨답니다.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하셨대요. 아, 진짜 깻잎 한 15장 차이였어요. 저러면 안 되죠. 저러다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판사는 그 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비했어야 돼. 그러면서 90대 10 정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 있는 차 갑자기 쑥 들어오면 저거 못 피하겠죠. 사고 나서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100대 빵 되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빨간불에 저거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올 스톱 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상대 차가 빨간불인데 우회전했잖아요. 아니에요. 차렷해야 돼, 차렷. 예, 그래서 앞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고쳐서 빨간불에 우회전 못하도록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빨간불에 우회전한 것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비보호 우회전도 없애고요. 비보호 좌회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슝슝 좌회전, 비보호 우회전은 빨간불에 슝슝 우회전. 아, 이거 둘만 없애도 사고가 많이 줄어들 텐데.